안녕하세요. 북트래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입니다. 이 책은 제가 2010년에 읽었는데 어느 한 페이지든 밑줄을 긋지 않고 책장을 넘긴 적이 없을 정도로 격한 감동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필사하다시피 베껴 쓴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대해 제가 처음으로 글을 쓸 때의 감격이 아직도 제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의 느낌을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언제나 꼭 안아주고 싶은 책이다. 어느 봄날이나 가을 혹은 겨울이라도 좋겠다. 햇살만 따스하다면. 이 책을 들고 고요한 호숫가에 나가 소로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 해가 저물도록.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곧바로 소로우의 책을 몽땅 사들이다시피 하면서 거의 책을 읽는 기쁨에 빠져들었고 한참 동안이나 그런 기분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소로우가 일체의 거칠애를 모두 뿌리치고 온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대로 참되게 사는 모습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느 시대에나 누구도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독립적인 삶을 꿋꿋이 살아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월든이라는 호숫가에 손수 자그마한 오두막집을 짓고 의식주에 필요한 대부분을 자신이 직접 해결했던 모습이야말로 소로우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저 단순히 홀로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사회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순전히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 멀쩡하게 살던 집을 뛰쳐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얻고 적당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나면 출세를 위해 매진하는 게 일반적인데, 소로우는 그러한 삶을 스스로 배격했습니다. 월든에 담긴 표현대로 그는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소박하고 간소한 삶을 원했고, 자연과 함께하는 참된 삶을 원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 간소하고 결핍된 생활을 해왔다. 중국, 인도, 페르시아 및 그리스의 옛 철학자들은 외관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가난했으나, 내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자발적인 빈곤이라는 이름의 유리한 고지에 오르지 않고서는 인간 생활의 공정하고도 현명한 관찰자가 될수 없다. 방금 살펴본 대목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비범하고 강인한 정신을 가진 인물인지 금세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45세라는 한창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일찍 삶을 마감했던 그의 생일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817년에 매사추세츠주의 콘코드라는 작은 도시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6세 하버드에 입학한 그는 학점에는 무관심했고 도서관에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20살에 중반 정도의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대학 내내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의 고전을 탐독하여 깊은 지식을 쌓았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이 책을 읽기 한해 전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 여행을 갔을 때 하버드대학교에도 잠시 들렀었는데, 숱한 졸업생들이 거쳐갔던 그 유명한 졸업식 장소에서도 소로우와 랄프 왈도 에머슨을 떠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두 사람이 졸업과 졸업식 축사 연설을 위해 그곳에 동시에 있었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첫 만남을 가졌던 그해 졸업식에서 소로우는 간략한 졸업사를 하는 졸업생 대표 22명 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졸업식에는 에머슨도 참석했는데, 그 당시 불과 34살이었던 그는 미국의 문화적 독립선언서로까지 일컬어지는 미국의 학자라는 유명한 졸업식 축사를 할 정도의 저명 인사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있었던 한 가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얻은 지식은 스스로 폭넓은 독서와
자기 수양을 통해 얻은 이득에 비하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버드를 졸업할 때 졸업장을 만들기 위한 수수료 1달러를 납부하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은 이랬습니다. 양가죽은 양들이 갖고 있도록 내버려 둡시다. 졸업장이 바로 양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지요. 이 일화를 들으면서 저는 월든에 담긴 소로우의 또 다른 꾸지즘을 떠올렸습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석조 건축물을 두고 그가 했던 말을 쏙 빼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민족들은 그들이 다듬어서 남긴 석재의 양으로 자신들에 대한 추억을 영구화하려는 광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있다. 차라리 그만한 노력을 자신의 품행을 가다듬는 데 바쳤다면 어땠을까? 제발 돌들은 제자리에 그냥 놓아두라. 패배의 장관은 천박한 장관일 뿐이다. 인생의 참다운 목적에서 멀어져 버린 100개의 대문을 가진 태베이 신전보다는 어느 정직한 사람의 밭을 둘러싸고 있는 자그마한 돌담이 더 의미가 있다. 한 민족이 다듬는 돌은 대부분 그들의 무덤으로 간다. 그야말로 그들은 스스로를 생매장하는 것이다. 피라미드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야심만만한 멍청이의 무덤을 만드느라고 자신들의 전 인생을 허비하도록 강요되었다는 사실 말고는 별로 놀라울 것이 없다. 차라리 그 작자를 나일 강물에 처박아 죽인 후그 시체를 개들에게 주어 뜯어먹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당당했으리라. 저는 이집트에 여행을 갔을 때그 웅장한 석조 건축물들에 놀라 연신 감탄을 쏟아내기 바빴는데 뒤늦게 소로우의 월든을 읽고 조금은 충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건축물들에는 아랑곳 없이 그 거대한 돌들을 제자리에 놓아두라고 꾸짖는 사람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소로우가 말한 테베이 카르낙 대신전에는 정말로 웃지 못할 풍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를 침공했을 때그 거대한 담벼락의 규모에 놀란 나폴레옹이 맞짱을 뜨기 위해 자신의 군대로 하여금 쌓아 올린 흙 담벽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야죠. 소로우의 입장에서는 나폴레옹 역시 한갓 천박한 인물에 불과했던 셈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룩소르 신전 정문에 세워져 있던 오벨리스크에도 욕심을 내어 파리의 콩코드 광장까지 끌고 갔습니다. 룩소르 신전 앞에는 지금도 짝을 잃은 오벨리스크 하나가 외로이 서 있답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이집트 상형 문자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담긴 로제타 스톤마저도 프랑스로 가져갔습니다. 발견 당시만 하더라도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해독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비석의 문자 해독이 그 열쇠라고 생각되어 매우 소중하게 보관되었는데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가 평화조약 대가로 영국으로 넘겼고 지금은 런던의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형편이지요. 이집트 상형 문자의 비밀을 푼 사람은 마침 나폴레옹과 이름이 유사한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소로우는 마침 월든에서도 그 사람을 살짝 언급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는 입 하나를 개발해 특허를 얻었을 뿐이다. 앞으로 어떤 샹폴리옹이 출현해 상형 문자 같은 잎을 해독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수 있을까? 소로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의 자연관이나 생명관이 인습적인 기독교의 창조론과 달리 찰스 다윈의 진화론 쪽에 무척이나 가깝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실제로 소로우는 틀에 박힌 기독교 세계관에 일찌감치 저항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심지어 기독교의 성경처럼 동양 경전들에도 성경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양 경전의 가치와 우월성에 대한 그의 견해는 당시만 하더라도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소로우는 인습적인 교회를 비판하다가 결국 콩코드 교회의 교직에서 이름이 삭제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구별하는 행위의 쓸모없고 불공정하고 철없는 편견과 무지를 개탄한다. 나는
브라흐마 신과 크리시나 신과 부처의 위대한 혼을 하나님만큼이나 좋아한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싸운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노로우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를 찾아온 이모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그러자 소로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 번도 그분과 싸운 적이 없는데요. 소로우의 지극히 과학적이고도 혁신적인 자행과는 월든이 출간된 지 5년 후에 발표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으로 인해 새로운 기원을 맞게 됩니다. 소로우는 그 책을 출간된 이듬해 1월에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다윈의 책을 읽으면서 그의 주장에 얼마나 깊이 공감했을지는 따로 물어볼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소로우의 자연과학자와 같은 기질과 진화론적인 생명관을 보더라도 그는 자연과 인간을 결코 따로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소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도 인간처럼 장례식을 치러주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소나무가 쓰러진다. 왜 마을의 종은 조종을 울리지 않는가? 내 귀에는 아무런 조종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마을의 거리에 그리고 숲속의 오솔길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보이지 않는다. 이야기가 본래의 줄거리에서 조금 벗어난 듯합니다. 여기서 다시 소로우의 생애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지요.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콩코드의 문법 학교에서 교사로 취직했다가 체벌에 반대하여 사임했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영세한 연필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 무렵 같은 동네에 사는 저명 인사이자 대학 선배였던 에머슨의 충고를 받고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쓴 일기는 그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이어져 그의 생애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22살 때는 형과 함께 자신들이 직접 만든 보트를 타고 2주에 걸친 여행을 떠나는데 이때의 경험이 나중에 그의 첫 저서인 콩코드강과 메리메크강에서 보낸 일주일로 결실을 맺습니다. 24살 때는 소로우가 에머슨의 집에 입주해서 1년 이상 머무르며 숙식을 제공받는 대가로 하루 두세 시간씩 일을 하게 됩니다. 에머슨의 가족은 대대로 목사 집안이었고 부유한 저택에 살았던 데다가 무엇보다도 책이 가득한 에머슨의 서재를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었던 점이 소로우에겐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보였을 듯합니다. 25세, 그는 갑작스런 형의 사망으로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형이 면도하던 중 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뒤 파상풍으로 돌연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28살 때인 1845년 3월 말에 그는 월든 호숫가에 통나무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는 미완성인 통나무집에 가구 몇 점을 들여놓고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부터 그는 월든 호숫가에서 콩코드강과 메리메크강에서 보낸 일주일과 월든의 초고를 쓰기 시작합니다. 다음 해인 1846년에는 인두세 납부를 거부하던 소로우가 콩코드읍으로 나왔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는 일을 겪습니다. 이날의 경험이 훗날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에세이로 쓰여지고 인도의 독립운동가이자 위대한 지도자였던 간디에게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1847년 9월이 되자 그는 숲속 생활을 청산하고 2년 2개월 만에 월든 호숫가를 떠납니다. 그때 장기간 유럽 여행을 떠나는 에머슨의 저택에 관리인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죠. 이듬해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골드러시가 시작됩니다. 그해 7월에는 에머슨이 유럽에서 돌아오고 그는 에머슨의 집을 다시 나와서 그때부터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측량기사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시 그의 직업에 얽힌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소로우는 어느 날 하버드대학교의 관리자가 묻는 질문에 대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교사,
개인 가정교사, 측량사, 정원사, 농부, 페인트공, 목수, 벽돌공, 일용노동자, 연필제조공, 사포제조공, 작가, 때로는 삼류시인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직업은 아마도 시인이자 자연과학자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끝끝내 시인이 되는 데 실패하였고 작가로 인정받는데도 오랜 인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시 그의 생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49년에 그는 마침내 심혈을 기울여 쓴 처녀작을 자비 출간하기로 계약을 맺고 천부를 출간하지만 흥행에는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로의 일기에 담겨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책을 출간해 준 출판사가 아직 팔리지 않는 콩코드강과 메리메강에서 보낸 일주일 재고들을 어떻게 처분해야겠느냐고 묻는 편지를 지난 한두 해 동안 가끔 보내다가 재고들이 차지한 공간을 그들이 급히 사용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내게 알려보았다. 그래서 나는 전부 여기로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그 책들이 속달로 오늘 도착했다. 진마차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았다. 이제 나는 거의 900권에 달하는 서고를 갖게 됐지만 그중 700권 이상이 내가 쓴 책이다. 저자가 자신이 기울인 노고의 열매를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실 그가 28살 때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처녀작 출판이었습니다. 형과의 보트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동안 형과의 각별했던 형제애를 추억할 겸 자신의 작가로서의 역량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월든 호수로 간 목적은 돈을 들이지 않고 살려는 것도 아니었고 거기에서 힘들게 살려는 것도 아니었다.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하고 상식도 없으며 계획을 해서 사업을 꾸려갈 만한 재능도 없어 어리석게는 보여도 그만큼 한심하게는 보이지 않을 일을 하는데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 사업이 바로 사망한 형에게 바친 콩코드강과 메리메강에서 보낸 일주일을 쓰는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주석 달린 월든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소로의 생애로 되돌아오겠습니다. 1854년 8월 9일, 거의 나이 37살 때 마침내 월든의 최종 원고본이 출판됩니다. 그가 9년 동안 무려 7번이나 고쳐 쓴 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날의 일기장에 그는 다음과 같이 아주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월든 출간. 월든을 출간한 이후 비로소 어엿한 작가로 인정받은 그는 강연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지만 월든을 출간한 지 3년쯤 지난 뒤인 1857년 40세 무렵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청중들에게 강연하는 일에 차차 회의를 느꼈고 강연 횟수를 1년에 두세 차례로 줄이고 콩코드 인근 지역으로의 여행과 자연탐구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로 그는 악성 감기에 걸려 급격히 노쇠해지지만 인근의 산들을 찾으며 자연을 관찰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1860년 11월에는 노예해방에 앞장선 링컨이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소로우는 노예해방운동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무렵 소로우는 기관지염으로 생각했던 병이 사실은 폐결핵이었다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1862년 5월 6일 아침에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콩코드에서 거행된 장례식에서 에머슨이 추도사를 읽습니다. 에머슨은 조사의 마지막 절에 가서야 조문객들 앞에서 자제력을 잃고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얼마나 위대한 아들을 잃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월든이라는 책 속으로 좀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8장으로 이루어진 월든의 장수가 힌두교 경전인 프라나의 숫자와 같다는 사실은 주석 달린 월든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들 18개의 장들 가운데 대다수는 제목부터 소박하기 그지없습니다. 공밭, 마을, 호수, 난방, 겨울 동물들, 겨울의 호수, 봄 등등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 책을 가벼운 에세이처럼 읽는 사람들은 책 내용이 소문과는 달리 별것도 없고 그저 자연 예찬에만 치우친 너무 밋밋한 내용에 실망한다는 사람조차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조차 책의 겉 표면만 읽는 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몇 장들은 제목부터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경제,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독서, 고독, 더 높은 법칙들 등등이 그렇지요. 그런데 소로우가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 오랫동안 태고를 거듭하면서도 유독 경제를 맨 앞장에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게다가 18개의 장들 가운데 유난히 많은 분량을 경제에 할애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주석 달린 월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책은 본문 내용이 415쪽이고 경제가 97쪽으로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빼곡하게 달린 주석 또한 총 1640개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경제에 정확히 400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와서 찬찬히 생각해 보니 소로우의 깊은 뜻을 조금은 알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는 현실과 멀리 동떨어진 이상만을 추구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언제나 단단한 토대를 강조했던 사람이었지요. 다만 그가 강조한 경제, 즉 소박한 삶에 필요한 경제, 진정한 여가를 즐기는 삶을 위한 경제를 우리가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다고 지레짐작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지나치게 꿈을 쫓는 이상주의자로 서둘러 결론 내리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가 경제에서 다루는 여러 주제들 가운데 일부인 옷과 집과 빵만 하더라도 그에겐 정말 할 말이 많아 보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그의 기나긴 안목과 날카로운 통찰은 지금 당장에도 집값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소로우의 삶에 대한 철학은 월든의 곳곳에 단단히 박혀 있지만 특히 제2장에 나온 다음 문장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왕좌왕한다. 정직한 사람은 열 손가락 넘게 헤아릴 게 거의 없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열 발가락을 보태고 나머지는 대충 하나로 뭉뚱그리면 충분하다. 단순하게, 소박하게, 수수하게. 당신의 일을 둘이나 셋으로 줄이고 100가지나 1000가지로 늘리지 마라. 100만 대신에 6가지만 세라. 장부를 엄지손톱에 기록하라. 단순화하라, 단순화하라. 하루에 세 끼를 먹는 대신 꼭 먹어야 한다면 한 끼만 먹어라. 100가지 요리 대신 5가지로 만족하라. 다른 것들도 같은 비율로 줄여라. 독서라는 장에서는 그가 얼마만큼 고전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대목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고전 연구가 결국에는 더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의 자리를 내주어야 할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모험을 즐기는 학생이라면 어떤 눈으로 얼마나 오래전에 쓰인 것인지 상관하지 않고 고전을 손에서 놓지 않을 것이다. 고전이 인류의 가장 고귀한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고전은 결코 썩지 않는 유일한 신탁이어서 지금 이 시대의 의무에 대한 해답까지 담겨 있다. 고독이라는 장에 나오는 다음 대목은 자연과 완전히 합일된 듯한 그의 생각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무라일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양과 바람과 비, 여름과 겨울 등 자연은 형언할 수 없이 순수하고 인정이 많아 우리에게 건강과 활력을 안겨준다. 끊임없이.
게다가 우리 인간과 깊이 교감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정당한 이유로 슬픔에 잠기면 자연 전체가 영향을 받아 태양은 밝은 빛을 잃고 바람은 인정어린 한숨을 내쉬며 구름은 빗방울로 눈물을 떨어뜨리고 숲은 한여름에도 잎을 떨구며 상복을 입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대지와 교감을 하지 않겠는가? 나 자신도 부분적으로는 잎과 식물의 부식토가 아닌가? 월든에는 이러한 시적인 표현들이 유난히 많은데, 소로우는 사실 젊어서부터 시인이 되기 위해 수많은 습작시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글을 쓰고 시를 써도 에머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로우는 탁월한 시재까지는 타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소로우는 어느 날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자신이 여태껏 써왔던 수많은 습작시들을 모조리 다 버렸던 것이지요. 소로우는 훗날 자신이 에머슨의 말에 자극받아 상당량의 시를 다 버렸다고 직접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수많은 찬미의 글들은 그가 시인의 자질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든 바람에 몸을 내맡겨라. 어떤 계절이든 당신의 모든 구멍을 열어 자연의 온 기운을 모든 하층과 대양을 들이마시라. 봄에는 푸르고 가을에는 노랗게 무르익어라. 물병처럼 각 계절의 영향력을 마시라. 대자연이 너 대신 담고 절이고 보존하게 하라. 호수라는 장에서는 월든 호수의 아름다움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9월이나 10월, 그런 날의 월든 호수는 숲의 완벽한 거울이며 그 거울 주변에 박힌 돌들은 내 눈에 희귀한 보석으로 비친다. 호수만큼 아름답고 순수하며 동시에 커다란 것이 지구 표면에 또 있을까? 하늘의 물, 여기에는 울타리도 필요 없다. 많은 종족이 찾아왔다 떠났지만 호수를 더럽히지는 않았다. 호수는 돌로도 깰수 없는 거울이며 그 거울에 바른 수온은 결코 따라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거울의 금박은 자연이 끊임없이 수선해준다. 소로우는 단지 월든 호수를 찬양하는 데만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연 파괴에 대한 준엄한 목소리를 한 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 악마 같은 철마의 귀청을 찢을 듯한 울음소리는 이제 마을 어디에서나 들린다. 그 철마는 쇠발국으로 보일링 샘을 흙탕물로 전락시켰고 월든 호수가의 숲을 몽땅 먹어치운 것도 그것이다. 욕심 많은 그리스인이 뱃속에 1,000명의 병사를 감춘 채 남겨놓은 트로이 목마와 다를 바가 없다. 저 철마를 딥커트에 멈춰 세우고 저 교만한 골칫덩이의 갈비뼈 사이로 복수의 칼날을 찔러 넣을 무어호러의 무어, 즉이 나라의 투사는 어디 있는가? 월든에 담긴 다른 장들, 예를 들면 동물 이웃들, 겨울의 방문객들, 겨울 동물들, 겨울의 호수 등을 보면 소로우가 얼마나 뛰어난 자연과학자의 자질을 지녔던지를 알수 있습니다. 숲속과 호숫가에 사는 온갖 동물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그가 진정한 자연의 친구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루 해가 지는 광경에 대해서도 수많은 찬미의 글을 남겼는데요. 그 가운데 몇 대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몰을 바라볼 때마다 해가 지는 곳만큼이나 멀고 아름다운 서부로 가고 싶은 욕망이 일어난다. 해는 매일 서쪽으로 이동하며 자기를 쫓아오라고 우리를 유혹한다. 그는 우리 국민이 따라가는 위대한 서부 개척자이다. 태양빛의 마지막 황금으로 물든 산 능선들이 단지 수증기로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밤새 지평선에 있던 능선을 꿈꾼다. 일몰의 하늘을 바라볼 때 상상 속에서 헤스페리데스의 정원과 이 모든 우화들의 근원을 그려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인간이 천할 때 자연의 아름다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는 호수에 비친 고요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호수에 간다. 우리가 잔잔하지 못할 때 우리는 호수에 가지 않는다. 통치자나 비통치자 모두 아무런 원칙 없이 사는 나라에 무슨 고요가 있을 수 있겠는가? 정치가의 비속함에 대한 나의 기억이 산불을 방해한다. 나의 생각은 국가에 의해 살해당했다. 나는 자연을 보려 하나 다 헛된 노력일 뿐이다. 나의 생각은 어쩔 수 없이 국가에 대한 모반을 꾀하는 쪽으로 간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모두 그 모반에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 석양진 하늘만큼 숭고한 그림은 없다. 석양을 보기 위해서 그 누구와 만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나는 당연히 사람들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명확히 자각하는 바로 그 순간, 정신은 인간 사회로부터 멀어진다. 교제에 대한 나의 욕망은 무한히 크지만, 실제 사회에 대한 나의 적응력은 오히려 감소한다. 소로우는 단순하게 보자면 뛰어난 문학가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이고 소박한 삶과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이둘 모두를 아주 훌륭하게 이뤄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로우의 말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용한 절망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로우의 위대한 정신은 바로 그 같은 따분한 삶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을 일깨우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탁월한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킨 월든이 소로우의 공공했던 현실적인 삶에 비해 너무 아름답게 쓰여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화처럼 읽어야 할 월든을 굳이 평범한 에세이로 바꿔 읽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저는 주석 달린 월든의 머리말에서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로우가 쓰고 있던 것은 분명히 신화였다. 월든을 의도된 방향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읽는 독자는 실패하기 십상이다. 소로우는 독서에서 올바른 독서, 즉 참다운 책을 참다운 정신으로 읽는 것은 고귀한 운동이며 요즘의 세태가 높이 평가하는 어떤 운동보다도 독자에게 힘든 운동이다. 운동선수들이 받는 것과 같은 훈련이 요구되고 책을 읽겠다는 마음가짐을 거의 평생 동안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책은 처음 쓰여졌을 때처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읽혀져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상으로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쓴 월든이라는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